샤오바오 우육면 구로 직영점입니다. 자, 현지 50년 경력의 우육면 전문 대가님한테 육수 비법이랑 그 전문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랍니다. 자,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카메라 세팅을 이제 했고요. 지금 이제 좀 조용한 시간대에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레이크 타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 저도 이제 술을 좀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해장 겸 우육면으로 싹 해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뭐 꼬바로우하고 이제 중국식 족발 이런 거 해가지고 요리에 고량주 한잔 또 맛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샤오바오 우육면에서 촬영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촬영하게 되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육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 이제 고추기름 들어가서 또 칼칼해 보이는데, 요걸 또 해장을 먼저 하고. 자, 좋아하는 고수 넣고. 자. 와. 아, 이거. 와, 면 지르기가 보통 쫄깃한 게 진짜 맛있어요. 특유의 어떤 그 중국 향신료 느낌에 소고기 국물이 깊게 딱 잘 우러난 느낌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아주 내 스타일. 자, 고량주 한잔하기 전에 맥주를 일단 한번 싹 달래봅시다. 네. 사사. 자, 이번에는 숙주 탕수육. 오,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숙주 탕수육이. 와, 엄청 바삭한 그 탕수육에다가 차가운 숙주 해가지고 살짝 달달하게만이 소스가 입 딱 감싸면서, 야, 지금 숙주 차가운 거 이제 좀 너무 맛있는데 같이 먹을까? 와우. 아, 바로. 자,
모솔원이라는 고량주입니다. 33%. 간만에 사라지는 맛을로 한번. 아이, 한번 이렇게. 조금 밝혀야겠다. 자. 이렇게. 촬영 중이라. 자, 아직 건조하다는 거. 자, 50도 고량주 마시는 영상,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이거 33도짜리 이런 거는 뭐, 기호입니다, 뭐. 자, 꼬바로 나왔으니까, 사라질 맛을 한 마리, 고량주. 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어우, 트름 올라오네. 트름이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아우, 트름. 자, 사람 어른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봐봐. 아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우, 화끈하네. 꼬바로 튀김옷이, 찹쌀 튀김옷이 좀, 좀 많이 도톰하지 않아가지고. 찹쌀인데도 굉장히 바삭함을 좀 살렸어요. 자, 깐풍 닭날개. 오우, 꼬치튀김. 아, 뜨거워. 어, 뜨거워. 겁나 뜨겁네, 안에. 어, 너무 뜨거워. 자, 요것도 여기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고량주 비율하고 이 녹차 비율하고 딱 이제 5대5 정도 섞어가지고 먹으면 또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한번 네, 맞춰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요 정도 해서. 예. 네. 그 예전에 저 2000년대 중반 그쯤에도 술집들에서 예전에 그 녹차 앰플이나 이런 거 좀 타서 많이 먹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네. 얼음 넣어서 딱 시원하게 해서. 자, 지금. 자, 요. 아까 뜨거워서 씹다가 잠깐 놔뒀던. 깐풍 닭날개. 아, 와, 맛있네요. 맛있네요. 어, 녹차 깔끔함이랑 딱 만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요게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매콤한 그 중국식 족발. 자, 요번에는 좀 홍차. 정도? 그래서 자자. 어이, 자자.
아, 녹차 깔끔한데 홍차가 더 맛있네. 네? 녹차가 깔끔하고 좋긴 한데 홍차가 살짝 좀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야 이게 좀 더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요건 되게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살짝 달달하게 쫙 들어오는 게. 오, 와, 느낌 있네. 네. 아, 지금 족발이요. 지금 포크 살짝 대자마자 쑥 들어갑니다. 진짜 엄청 부드럽다는 거죠, 이게. 매콤한 소스. 아, 그리고 청경채 익힌 거. 이거 맛있죠. 며칠이랄까지 해서 쏴악. 와. 야, 족발 이거 부드러운 거 미쳤다 진짜. 야. 이거 깐수새우예요? 예. 어, 깐수새우가 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제가 알던 깐수새우 느낌이 좀 아닌 느낌이어가지고. 저희 사진처럼 저희만 해도. 어. 어, 이 깐수새우가 제가 알던 그 튀김옷의 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완전 그. 야, 오, 향 되게 좋은데 지금. 와. 이 깐소새우를 먹으면서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희 동네 중국집에서 어떤 저 시켜먹는 그런 깐소새우를 상상하고 있다가, 제대로 뒤통수 크게 후드려 맞은 것 같아요. 와, 향도 좋고, 진짜 이게 새우 질감도 살아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또, 쏴자. 와, 네, 요거는 한 가지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매장에서 드셔야 제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포장이나 배달로 하게 되면은 식거나 그러면 새우 자체도 이제 좀 질겨지고 하면서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바로 조리돼가지고 딱 나온 이 상태가 지금 가장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면 뭐 포장 배달로는 요 맛을 좀 못 느낄 것 같다. 네. 그런 정도? 아우. 자. 자, 2022년 버전 고량주가 사라지는 맛술 34% 연태고량주. 자, 연태고량주 여러분들 34%. 이거 무슨
빈병 갖다가 뭐 물러놓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자. 자, 처럼 노는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응? 사사. 아우.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신 샤오바오 우육면 고로 디지털점. 네. 정말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바오 우육면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와. 아니, 그냥 가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맛있어지고, 한 그릇 더 하고 가려고요. 어우, 고추. 저, 그리고 아까 이거 좀 남았던 음식 이것도 마저 다 먹고 갈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